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해맞이 명소에는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. 무등산에 김인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김인정 기자, 날이 밝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해돋이를 봤습니까? 네, 날이 밝아오고 있지만 아직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몇 분 뒤면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해돋이를 앞두고 이곳 현장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여기는 무등산 입석대 바로 밑 장굴제인데요. 여기에는 2014년 청마의 해를 해돋이와 함께 시작하기 위해 새벽부터 산에 오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. 가족과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과 짝지어 산에 올라온 인파들이 지금 박수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? 새해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부풀어 있습니다. 예, 여기서 시민 한 분 모셔서 직접 새해 소망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벽에 올라오느라고 많이 힘드셨죠? 네, 날씨가 추워서 힘들었지만 친구들끼리 와서 즐겁게 올 수 있었습니다. 네, 새해 소망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네, 이번에 큰 시험이 있는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제 아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새해 소망 다 이루어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올해는 청말띠의 해입니다.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해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2014년에는 청마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길 해돋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무등산 장굴제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